안녕하세요. 엑셀팁과 아이디의 최은앱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셀 뒤에 깔려있는 수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실적표의 합계 수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수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먼저 실적 합계는 전월 실적을 더하면 되겠죠. equal D의 5번 좌표 플러스 E의 5번 엔터 치면 합계가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로 들어가면 모두 나왔습니다. 실적 수당은 8%입니다. 실적 합계 8%니까 equal 실적 함수에다가 곱하기 8% 한 다음에 좌표를 찍은 다음에 F4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기본 수당은 모든 직원의 25만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250으로 그냥 입력하고요. 자, 채우기 핸들로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수당 합계는 실적과 기본 수당을 합하면 되겠죠. equal GO 더하기 HO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수당 합계가 나옵니다.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 팁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실적 수당을 절대 참조로 계산해서 제가 답을 구했는데요. 절대 참조를 잘 모르시면 그냥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equal 하고 실적 합계 좌표를 찍어주고요. F5를 클릭을 해주고 곱하기 그냥 8%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8% 엔터 치고요. 채우기 핸들로 쭉 잡아당기면 답은 똑같습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셀 안에 답을 다 구했습니다. 합계 수당을 모두 구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 표시줄에 수식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표에 수식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옵션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뜨면요. 고급. 그 다음에 스크롤로 내려서 밑에 부분에 쭉 내리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두 번째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서 수식이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 셀에는 밑에 깔려있던 수식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은 그냥 단순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수식이 없죠. 표가 셀 보임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원래 상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키보드를 잘 보세요. 왼쪽 보시면 컨트롤 키하고 윗부분에 파도 물결 무늬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과 파도 물결. 그러면 원래 상태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셀 수식 상태로 또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키를 잘 활용하시면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